아까 봤던 거죠. 허브. 이쪽에. 약간 다르네요. 치즈구. 치즈를 이렇게 해가지고 석류는 아까 보셨고 생닭꼬치 죽을 일이 듣고 있습니다. 계란빵 아까 보셨고 메추리알 튀김이네요. 메추리알이 이렇게 튀김으로 있습니다. 명동 눈꽃이 이제 먼저 끝나갑니다. 이거 맛있다. 압착을 해가지고 즉석에서 뭐 압착을 해. 몰래 하나 신선할 수밖에 없습니다. 즉석에서 짜주네요. 보니까 예술이요. 예술이요. 끝나는 것 같습니다. 주제 모찌 아까 보여드렸죠. 전동 부침개. 네. 비 올 때 먹는 거 김치전. 해물전도 있고 아까 먹는 것들은 꼬마는 거 보셨죠? 네. 가게가 있고요. 네, 다 끝난 것 같습니다. 국방교자. 보통하고 비슷하게 생겼네. 샐러드, 고구마, 샐러드, 포테이토, 치즈 스테이크, 통통 치즈 스테이크.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. 닭강정. 아까 보셨죠? 닭강정 하시는 거. 네. 어우, 잡채. 잡채죠? 잡채 많이 하십니다. 아까 이거 드셨죠? 가방도 팔고. 대왕 타코야키. 타코야키 재료가. 대왕 타코야키
이제 롯데 영프라장고요. 열심히 다듬고 계시네요. 파이네요. 네, 오늘 좀 여러 가지 이렇게 물론 뭐 자주 오는 명동이지만 오늘 와서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찍어보니까 또 굉장히 재밌고 유익하고 그렇습니다. 석류주스 압착하는 거 한번 볼까요? 직접 바로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신선한 것 같습니다. 과일 색상 너무 좋고요. 오레오 츄러스가 올해는 많이 나오나 봐요. 네. 마지막으로 소개할 게 이제 감자, 고구마. 네, 고구마, 항아리 숯불. 와, 좋습니다. 여기다 막 꾸시나 봐요. 노릇노릇이지. 야채 치즈 지단 오므리. 오므리도 포테토. 네. 자, 이제 웬만큼 다 본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순대하고 떡볶이하고 그 다음에 동그란 조개 골뱅인가 본데요. 네. 아, 여기까지 다 봤습니다. 뭐 너무너무 좀 재밌는 시간이었고요. 이거보다 더 했어. 혹시 이렇게 명동에 꼭 들리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허니버터 오픈스. 옥수수만 하는 것 같아요, 여기는. 그럼 이렇게 명동이 이렇게 와보니까 참 너무너무 이렇게 외국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너무 참 즐거운 적경입니다. 네. 자, 오늘 명동에 먹방을 좀 알아봤습니다. 네, 즐거운 시간 되세요. 마치겠습니다.